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12월 달입니다. 매 월마다 탄생석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2월의 탄생석은 바로 터키석입니다. 정식 명칭은 터콰이즈입니다. 신이 내린 보석이라고도 불리우는 터키석은 성공과 승리를 약속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석 중 하나이기도 해요. 4개의 팔찌로 5000년 동안 이집트 여왕 미라 팔목에 채워져 있었으며 1900년경 발굴되었을 때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터키석의 주 산출지는 러시아, 이란, 미국, 중국,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많이 산출되는데 이름이 터키석인 이유는 처음 유럽에 이 보석이 들어왔을 때 튀르키예에서 산출된 줄 알고 이름을 터키석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정작 튀르키예에서는 아주 극소량의 양만 채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리 방법 알아볼게요. 터키석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수분을 잃게 되거나 다공질 조직 속에 땀이나 화장품, 기름 등이 스며들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리에 주의하셔야 해요. 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터키석에 레진이나 수지 같은 것을 침투시켜 내구성을 높이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터키석도 판매 중입니다. 물론 판매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한 가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터키석을 강화할 때 나오는 가루들을 플라스틱과 각종 성분으로 뭉쳐서 그 위에 터키석 특유의 무늬를 그려넣는 식의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라이터로 열을 가면 가짜는 불을 갖다 대자마자 시커멓게 변하면서 나쁜 냄새와 연기를 뿜어내지만 진짜는 멀쩡합니다. 그렇다고 불에 오래 닿으면 안 됩니다. 색상은 녹백색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색 그리고 초록 색이 살짝 섞여 있는 하늘색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터키석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보석인데 세팅을 잘 해놓으면 색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보석입니다.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터키석을 비롯해 유색 보석에 가장 많이 세팅되곤 하는 베젤 세팅입니다. 보석을 금테로 두르는 방법으로 안전하며 메인 보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스톤콧에서는 양면으로 디자인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반대편에도 러프 다이아와 꼬냑 다이아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터키석을 두고 주변석을 다이아와 컬러 다이아로 심플하게 포인트를 준 모나스라는 제품입니다. 젊은 분들은 메인 보석이 너무 크면 자칫 부모님 것을 하고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터키석을 포인트로 사용하면 정말 패셔너블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12월달 탄생석 터키석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